그대 목소리요. 갑작스러운 트레이드 소식이 있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함 눌리죠 있어. 하나 이태양 선수와 SK 노수강 선수의 트레이드 소식입니다. 2020 시즌 SK는 10연패, 하나는 18연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팀 다 선수단 변화가 필요했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이번 트레이드가 성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수강 선수는 2017 시즌 중 기아와 SK의 4대4 트레이드로 인해 기아에서 SK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 시즌 커리어하이 성적을 찍으며 SK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2019 시즌, 2020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SK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활약을 하게 됩니다. 노수강 선수뿐만 아니라 SK는 전체적인 투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시즌 초반 10연패를 기록하며 최하위를 기록했었습니다. 투수 쪽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2019 시즌 제 역할을 해준 서진용, 하재훈이 2020 시즌 홀런 세이브 8개를 기록하며 무너졌습니다. SK는 투수를 구하기 시작했지만 2020 시즌 리그 전체 투수 품귀 현상이 생겼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면 투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SK는 테이블 세터인 노수강과 아나 이태양을 트레이드하게 됩니다. 하나는 역대 최악의 시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패가 거듭되면서 안용덕 감독은 중도 사퇴하였고 하나는 KBO 역대 최다 연패인 한미 18연패와 동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원호 감독 대행이 오면서 변화를 시도하고자 1군 멤버 10명을 엔트리에서 말소시키고 2군 멤버 10명을 등록시키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번 시즌 당장의 성적이 급하기보다 미래를 위해 유망주 등 선수단 육성에 무게를 두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SK와 트레이드 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오랜 논의 끝에 양 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번 트레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경엽 감독은 이태양 선수를 추격조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태양 선수의 성적을 살펴보면 2019 시즌 방어율 5.81, 1승 6패 10홀드, 2020 시즌 7경기 등판에 방어율 7.27, 이번 시즌은 등판이 많지 않지만 2군 성적을 살펴보더라도 방어율 6.75, 피안타율 3할 8푼 9리로 굉장히 높았고 WHIP도 2.0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야구팬들이 왜 굳이 테이블 세터 노수광까지 주면서 이태양 선수를 영입했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SK가 손해보는 트레이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리그 전체에 투수가 귀하고 어느 팀이건 투수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과 기아의 유지혁, 홍건희 트레이드만 보더라도 많은 야구팬들이 굳이 왜 외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투수가 귀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코로나로 더 힘든 시즌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많은 트레이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음 트레이드는 어느 팀이 될지 야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태양, 노수강 선수의 트레이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